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아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삐리리리에 들어가는 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멀쩡한 사람도 삐리리리만 입으면 모두 멍멍이가 된다. 여기서 삐리리리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말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건지, 겸손한 척 하시는 건지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삐리리리만 입으면 모두... 예가 된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어, 정말 모르시나 본데? 음. 답은 예비 군복입니다. 어, 이말 처음 들어보십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 예비 군복만 입으면 자세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껄렁껄렁해지고 팔자걸음도 굽고 또 괜히 이렇게 거드름도 피우고 말도 잘안 듣고 담배도 막 이상하게 피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희한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아담 갈린기스, 갈린스키 교수가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대학생 그룹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어, 한 그룹에게는 의사 가운을 입혀놓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일상 평복을 입혀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초록색 바탕과 또 붉은색 바탕이 있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데 또그 화면 아래에는 초록색 바탕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겠습니까? 초록색, 녹색, 뭐. 그 다음에 붉은색 화면만에는 홍색, 붉은색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이 잘못, 그러니까는 초록색 바탕에 붉은색, 홍색이라고 적어 놓고 반대로 이제 붉은색 바탕에다가 초록색이라고 적어 놓는 것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대학생들은 오히려 그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을 더 잘했다는 것이죠.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보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 대학생들이 더잘 찾아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의사들이 입는 가운을 걸쳤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 교수의 실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우리의 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다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저께, 새벽에 살펴봤던 본문 말씀인데,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 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새로운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됐는가. 과거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했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옛 사람이었는데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본질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옷에 걸맞는 삶은 어떤 건지 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어, 사람의 죄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거짓인 것 같습니다. 아주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 거짓말을 최소한 한번 이상은 해보셨잖아요. 이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하지만 어, 한번 이상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서 이 거짓이라는 것,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행동을 다 포함하는데 이 거짓은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엄마 아빠가 화를 낼것 같다. 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싫은 것을 했다. 이랬을 때에 아주 빠르게 그 절묘하게 생각을 짜내고 거짓말을 생각해서 그 위기를 묘면했던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또 지금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거짓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10분에 3번 정도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거짓말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참 많이 거짓된 것들을 듣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이 거짓이 아주 많은 것이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은 쉽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살아가면 그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바로 알고 거짓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습니다 즉, 거짓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집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이 된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 자신의 속마음을 네가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은 도리어 너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야. 네가 도리어 니가 진실되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숨겨야 돼, 속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겉을 위장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겉을 꾸밀 줄은 알지만, 속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숨기려고 하지, 근본적인 내 속에 있는 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며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숨기고 싶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보여서는 안될 모습을 혹 보이게 되면 또 어, 보이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수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게 뭘까? 어, 숨겨야 되는데 숨기지 못해서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남에게 드러나야 하는 그 부끄러운 나의 본연의 모습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겉만 바꾸어서 남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까지도 속이게 만듭니다. 처음엔 남만 속이는 것 같은데 자꾸 속이다 보니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버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고 너희가 거짓을 버리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잘못된 말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죠. 거짓을 버렸다면 참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일에 우리는 또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 모습으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인데, 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부부 사이가 좋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부부 사이에서 서로 화낼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화가 날때 참는 아내와 화를 버럭 내는 아내를 연구한 결과 화를 꾹 참는 아내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어땠을까요?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화를 버럭 내는 아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게 나왔고요. 대신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야 할까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문에는 분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내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허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 내가 너를 이해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화로 인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를 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왜 왜 그렇습니까? 이 화라는 것이 죄로까지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자체를 인정해 주시지만 허용해 주시지만 죄까지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분을 내는 감정까지 허용하고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까지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분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틈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 화라는 것이 나의 감정이나 기질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도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그 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화라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쉽게 우리가 부부 싸움을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 싸움을 했을 때에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틀렸다. 지금 이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 분노가 나오는 이유는 보면은 내가 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을 내려 보니까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내 판단이 맞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가 재판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성경에서 용서하는 게 우리가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재판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게 우리가 할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인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도적질을 하지 말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자, 도적질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도적질이죠.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은 잉태에서 죄를 낳죠. 죄는 장성에서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이며 마귀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단지 조금 부러워하는 것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가고 훔치다 잘못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다 보면 살해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까지 치닫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도적질을 부추기는 것은 욕심이라는 씨앗이시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큰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만으로 또한 세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데 있어야 나눌 거 아니냐? 지식도 있어야 나눌 것이고 물질도 있어야 나누고 내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라면 일단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돈도 좀 가지고 공부대도 뭘 가져야 그래야 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 또한 제가 세상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그때부터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모면합니다. 사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구제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궁핍했을 때더 많이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잘 나누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나눔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쌍한 마음, 극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줄 것들을 주신 것이지요,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 빈궁한 자들에 대한 극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네 번째 모습은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덕과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짐승과의 차이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러운 말을 내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가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그 말에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의 리더라고도 자신이 하는 말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고심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 영혼을 책임지는 리더는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말은 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성경에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하고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죽어야 될 목숨도 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낭패를 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죠. 나쁜 말을 하면 그말 그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결과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 여기에서 더러운이란 말은 헬로사프로스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은 썩었다, 썩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근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부패됐다. 썩은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부패하고 썩은 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특히 학창, 어, 학생들이 너무 쉽게 하는 말들 중에 욕, 이거 부패하고 썩은 말입니다. 저속한 말들, 음란패설다 아, 그런 것이죠. 너무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성도가 쓰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는 것이 성도이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더러운 말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까? 잘못일까요? 뚱뚱한 사람에게, 아, 당신 뚱뚱하네요. 있는 그대로를,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뚱뚱해서 뚱뚱했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잘못이 아닐까요? 어,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맞는 것이니까 그냥 말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내가 누가에게 군 어떤 말을 한다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그 말처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없을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유념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유익한 말인가? 세 번째는 유익하고 진실한 말이지만 내가 친절하게 하는 말인가? 이세 가지입니다. 이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합당한 선한 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선한 말은 어쩌면 축복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의 말은 진실된 것이며 유익한 것이고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축복의 말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실 때마다 그를 향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있듯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기와 함께 버리게 하실 것이며 서로가 인자, 서로가 친절하며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듯이 서로 지체가 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가족임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지체인데 어떻게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분과 악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머리가 지체인 손과 발에게 거짓과 화와 악을 행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손이 잘못했다고 발이 손을 향해서 화를 낸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가족이며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가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만이 아니고, 자녀의 잘못이 자녀만의 잘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잘못도 자녀의 잘못도 나의 잘못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 우리 성교회가 바로 한 가족임을 알고, 한 지체임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할수 있는 우리 모든 훌루턴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이새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덕스러움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친절함과 용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수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